목과 어깨가 늘 딱딱하고 항상 딱딱하죠 우리가 뭉치고 굳어 있어요. 제가 이럴 자주 때는. 그래요. 네, 저도 그래요. 승모근 경직 또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. 저게 뭘까 이름이 어렵네요. 이게 좀 예. 쉽게 좀 풀어주세요. 어렵네요. 예, 이게 좀 그 해방 용어도 나오고 의학 용어도 나와서 그런데 승모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그 머리 뒤통수부터 이렇게 어깨 위쪽 어깨 아래쪽 등뼈까지 이렇게 크게 마른 목골로 된 큰 근육입니다. 이게 아. 이제 옛날 중세 수도승들이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입고 다니면 그런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. 아. 특히 이 위쪽에 있는 승모근은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데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잡으면 양쪽으로 어깨 주변에 잡히는 그런 겉에 있는 큰 근육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통증 유발점이 잘 생깁니다. 보통은 이 어깨, 목하고 어깨 사이에 있는 비스듬한 부위에서 이렇게 꽉 잡으면 아픈 데가 있고요. 또 등에 이제 견갑골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근육 중에 견갑거근이라고 제가 이렇게 짚은 요 부위에도 많이 생, 여기서부터 목까지 가는 그런 근육인데 누르면 아프고 눌렀을 때 말씀드렸듯이 위로 또는 아래 어깨까지로 퍼지는 통증이 있고 통증 유발점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물렁뼈처럼 코 만지듯이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물렁뼈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누르면 아픈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꽉 누르면 많이 아파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누르고 한 1, 2분 정도 누르면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또 치료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러면 교수님 근막 통증 증후군 이거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그건 뭐예요? 아, 좀 말이 어렵죠. 사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하는데 아. 사실은 근육에 생기는 통증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증 유발점은 근육 안에 근섬유에 있는 그런 작은 그 매듭 같은 건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계속 통증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사실은 근육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내재된 게 있다가 큰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반복 사용해가지고 근육통이 생기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. 근데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 통증 유발점이 있으면서 근막 통증이 생기면 두통 또는 머리 앞쪽, 올라와요. 예, 눈 쪽까지도 한쪽으로 이렇게 불편감이 있다는 분들이 있고 편두통처럼 오는 근육통 예, 맞습니다. 맞아요? 그런 것 중에 많은 게 이런 근육통 때문에 생기는 게 있고요. 네. 팔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목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랑 조금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아~ 거기에다가 이제 근육 밴드란 표현도 쓰시던데요. 이건 네. 어떤 뜻이에요? 그게 사실은 그 통증 유발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. 아, 근육이 이렇게 딱 뭉쳐서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네. 딱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근육을 특정 부위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럴 때 많이 땡기고 아프고 항상 그 부위가 이제 묵직한 통증이 있어서 특히 이제 승모근 쪽에 있으면 뭐가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곰 얘기가 나왔는데 곰이 올라갈 때니까요. 실제로는 곰은 아니고 그런 통증인데요. 네. 이게 이제 뭐가 더 무거워지는 네.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무거운 코트를 입으면 아 이게 무거워서 목 이게 힘들고 심한 분들은 맞아요. 누가 이걸 좀 받쳐줬으면 좋겠고 이 머리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. 분들도 꽤 있습니다.